나왔어요, 오랜만에. 저는 대부분 컬리에서 그냥 온라인 주문을 하는 편인데 주방 세제를 제가 계속 까먹고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한살림 가서 세제 사고 또 간 김에 요것저것 보고 사왔어요. 거기는 봉투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런 장바구니를 가져가야 돼요. 이거는 바쿠백이라고 불리는 그 브랜드예요. 입힐용 주방 세제. 저는 향 없는 거를 좋아하는데 특히 그런 식기류 닦는 데는 향이 진하면 좀 역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성분도 좋다고 하고 그리고 되게 잘 씻겨서 그냥 통에 계속 넣어주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가지는 이것도 그냥 거의 필수품 같은 건데 제가 이걸 다 쓰고 안 사놔서 필요할 때 계속 그냥 스킵하고 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약 샀고 귀여운 금귤. 이거 깽강이랑 같은 거죠? 이것도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은데 8길래 사봤어요. 엄청 컸던 양송이 버섯. 이거는 콩비지 국물인데 그냥 이채로 끓여서 간만 좀 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서 한 끼 먹으려고 샀고 이건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뭔가 되게 신선해 보이고 제가 묵을 도토리묵이랑 청포묵을 사놔놓은 게 있는데 그 위에 그런 간장 양념장이랑 같이 올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아, 하나 또 있다. 이거는 처음 사본 치간칫솔. 한살림께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나름 종류별로 있길래 저는 상큼한 연두색 치간칫솔을 사봤어요. 제가 맨날 그 데일리룩 같은 거를 깜빡하고 못 찍어서 오늘은 외출 갔다 오고 나서 사진 남기려고 한번 찍어봤어요. 지금 입고 있는 이 롱 가디건 캐시미어고 더 캐시미어라는 브랜드의 100% 캐시미어 가디건이에요. 두께감이 좀 있어서 외투로 입기 좋고 한겨울에는 요거 위에 뭐 퍼베스트를 걸쳐준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아우터를 레이어링을 해주면 좀 따뜻하고 그리고 이 컬러 아이보리 컬러 때문에 좀 더 얼굴도 환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 블루 컬러는 되게 편하게 입기 좋은 후드 스웨터예요. 그래서 역시 아주 자주 입는 제품이고 이거 역시 국내 브랜드로 르비에르라는 그 한 2-3년 된 그런 신생 브랜드 제품이에요. 그리고 데님은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마더 데님이라는 마더진 그 브랜드인데 전 처음 사봤어요. 이게 워낙 뭐 예쁘다고 하고 편하다고 해서 처음 사봤는데 저는 약간 좀 타이트하게 바디를 잡아주는 제품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런 기능은 딱히 없는 것 같고 그 대신 신축성이 되게 좋아서 데님이지만 뭐 불편하거나 뭐 이렇게 밥 먹고 나서도 이렇게 배 쪼이는 그런 거 그런 기분 느끼지 않고 늘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 제품도 구입한 지 한 2-3주 됐는데 되게 자주 입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일단 이거 완성. 그리고 어제 먹고 남긴 탕수육을 다시 튀겨서 먹을 생각입니다. 오늘은 탕수육을 다시 튀겼고 군만두도 다시 튀겼고요. 그리고 도토리묵에
넣어서 나물 올려주고 고춧가루랑 들기름으로 토핑을 해줬어요. 군만두에 필요한 요 마요네즈와 케첩도 조금 짜서 먹으려고요. 오늘은 아침을 좀 헤비하게 먹을 거예요. 대패 삼겹살 구웠고, 버섯, 양송이 버섯도 구워줬고, 안에 새발나물 있고, 어제 남긴 도토리묵 나머지들도 같이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토핑으로 묵이랑 그 나물 쪽에만 들기름이랑 고춧가루 조금 뿌려서 먹으려고요. 브로콜리들, 양송이 버섯, 시금치. 얘네는 올리브오일에 볶아줄 거예요. 오늘도 식사하고 커피, 라떼 한 잔. 지금 배가 불러서 못 먹겠는데 어제 동네에 되게 맛있다는 빵집에 갔다가 요거 하나 남아있어서 이것만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좀 배가 꺼지면 먹어볼 생각이에요.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간 크로와상?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